2007년에 적발된 왕계산 간첩단을 보면 그 조직원만 한 200명이 되는데요. 20년 동안 암약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1989년대 말에 포섭이 돼가지고 20년 동안 암약하면서 왕계산 간첩단을 키웠고 93년도에는 1993년도에는 조직원이 직접 일본 서해안에서 북한이 보낸 반잠수함을 타고 공해상에서 간첩 모선에 옮겨 타고 청진리학과 가서 김일성 만나고 왔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암약을 했죠. 이제야 적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의 대남 간첩 공작은 북한 정권 수립 이후에 북한 정권의 목표인 전한반도에 공산화죠. 전한무를 수정 절대주의 체제로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수동포합체제로.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북한의 전문적인 대남 공작기구들이 각한 5개의 공작부서가 있거든요. 이 공작부서들이 서로 독립된 채 나름대로의 대남 공작을 해왔고, 이 뿌리가 60년대에 뿌린 혁명의 씨앗이 지금 90년대, 80년대 발화해가지고 당으로 이렇게 아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의 대남 공작은 우리가 상상한 걸 초월한, 예를 들면은 국회의장,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을 보좌하는 정무비서관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네, 아주 중요하죠. 그게 왕계산 2인자 아닙니까? 우리나라요? 예. 네. 왕계산 2인자 이상관, 왕계산 간첩단 2인자 이상관 구속돼서 지금 실형을 받고 지금 수감 중인데, 이상관 씨라는 분이 임채정 씨가 국회의장이요? 국회의장할 때 2년 동안 내내 정무 상급 국회 정무비서관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여야 당다 섭외하고 그러는데. 이 무섭네요. 국회의장의 핵심 비서관이 북한 간첩이니까. 지금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1968년도에 1.2 사태 아시죠? 네네. 청와대 기립사건. 김신조, 예. 그때 김신조 일당이 들어왔을 때 이제 유류품을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 대공사관들이. 청와대 내부 약도가 정확히 나왔습니다. 그때는 인공위성이 발달도 안 됐는데, 뭐, 외곽 건물이 아니라, 청와대 대통령이 사는 건물 1층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어디 있고, 2층에는 어디가 유경수 여사가 사는 잠자는 곳이고, 내부 약도가 나왔어요. 그것은 청와대에 근무하지 않은 이상, 그게 알수 없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청와대 경호실에 있는 박정국 경호실장의 여비서인, 김옥화라는 여비서가 있었어요. 김옥화가 바로 이게 북한 간첩입니다. 그 당시 신문에도 안 났어요. 슈슈슈 하고. 그럼 대한민국 지금 뭐 청와대고 국회고 여기 잘 봐야 되네요. 지금도 있다고 봐야 되네요. 우리 연구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제할 수 없죠. 그 가능. 배제할 수 없죠. 왜냐면은 지금 그 미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보 시스템, 보안 시스템 잘된 미국도 CIA의 유명한 에임스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네. CIA의 소련 방첩국장이 KGB 요원의 간첩이에요. 또 FBI의 대소련 방첩관 한센 사건으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네. 무려 10여 년 동안 남용했는데 그게 소련 KGB 요원입니다. 이런 실정인데 뭐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고, 지난 또 10년 동안에 많은 사상이 불투명한 세력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정부 핵심 부채 민주개혁세라는 이름으로 다 들어가 있다. 침투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눈을 크게 뜨고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간첩은 몇천 명이나 있는 것 같습니까? 그 간첩 숫자를 정확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제가 추정하는 게 있지만은, 추정하는 거 얼마나 아, 됩니까? 공개하면 또 새로운 또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아, 공개할 수 없습니까? 그 예. 끝나고 저한테만 개인적으로. 상당수 있다고. 상당수 있다. 예. 잠깐 전화하는 말씀 듣고 다시 59초 후에 뵙겠습니다.